다시 처음 우리가 봤던 그 주얼러 주제가 있었죠. 배시먼들의 주제로 돌아왔을 때 그때 배시먼들의 카이스퀘어 값은 5.89였습니다. 그리고 K-1은 선수들의 수는 4. 여기다 마이너스 1하면 3이 되죠. 여기에 degree of freedom, DF가 됩니다. 그죠? 3 넣고 우리 5.89인가요? 5.89. 요것을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카이스퀘어는 5.89 그리고 얘는 3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그냥 카이스퀘어 캘큘레이터 검색하시면은 여러 개 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한 다음에 캘큘레이트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납니다. 뭐라고 뜨냐면 p밸류가 117086 그죠? 11.7%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1.7%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보자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11.8%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우리가 만약에 90% 신뢰 구간으로 이걸 검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얘는 이 90% 안에 들어가 있죠. 0.1171이니까. 그죠? 여기가 0.1171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90%가 되는 부분은 이 파란색 안에 있는 지금 제 마우스 보이죠? 마우스가 보이는 이 정도 지점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null hypothesis를 reject 할 수가 없죠. 그죠? 90%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95%라고 하더라도 reject 할 수가 없고. 아마 85% 신뢰 구간이라든가 80%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면 reject가 될 수 있는 값이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이전에 봤던 그대로이고 이것이 실제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3점 뭐 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예제는 S&P500 미국의 주식시장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변동이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올랐으면 내일도 오르고 아니면은 오늘 내렸으면 내일 오르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전의 기록과 이전의 트렌드 라인이라고 그래요. 트렌드 라인 이걸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용어도 분석을 합니다. 금융하는 분들은 요걸 참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올랐으면 어저께 올랐으면 내일도 오르고 혹은 오늘 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어떤 주가 변동에 상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날은 up으로 표시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change in price 2.52 up 했고 그죠? 그래서 day to up 그냥 1 적었습니다. 1 적었고 그 다음 날은 마이너스 1.46 내렸죠. down이니까 d라고 적었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올랐어요. 0.51 그래서 up 이건 두 번째 날이죠. 하나 둘 그래서 두 번째 2라고 적었죠. 그리고 다음 내렸고 다음 또 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올랐습니다. 또 하나, 둘. 오르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몇 번째 그 전날 올랐는지 마지막 올랐던 날하고 자기하고의 사이에 며칠 이 간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2잖아요. 또 그 다음 날은 바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이죠. 얘와 얘 사이에 날짜 간격은 1입니다. 그리고 계속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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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얘와 얘 사이의 날짜 간격은 4가 되죠. 1, 2, 3, 4.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 2, 3, 4를 표시를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1362일, 그러니까 몇 년인가요? 한 4년 정도의 분량이죠. 4년간의 날짜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말이죠. 그래서 1로 나온 경우가 717, 오른 날만 보는 겁니다. 오른 날. 오른 날, 업한 날만 따지는 거예요. 내린 날은 생각하지 않고. 1로, 그러니까 4년이 더 되네요. 그럼 이 시기 내린 날도 있을 테니까, 대략 뭐 한 10년 정도 기간에 두고 진행을 한 겁니다. 아, 10년 맞네요. 10년입니다. 10년간 조사했더니, 오른 날이 1362일이었고,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요 1로 표시될 수 있는 날이 717일. 그러니까 그 전날도 올랐고, 그날도 오른 날.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게 되면은, 오늘은 1이 되죠. 1로 표시된 게 2, 이게 717. 2로 표시된 경우, 요 경우입니다. 그 전날은 내렸지만은 그 전날은 오른 날. 그리고 그 전날과 그 전날은 내렸지만은 그 전날. 어렵네요. 자,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이 날과 그러니까 이 날과 이 날간의 이 날 그 업한 날이 업한 날이 이전에 내렸던 날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 이전에 올랐던 내렸던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이게 1이 되었던 1이 되어서 2가 되었던 지금 2가 된 그러니까 이 오른 날이 이전에 그 전날에 올랐던지 내렸던지 하고는 독립적인 인디펜던트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지오그래픽한 커브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주사위를 던지 보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게 다 적을까요? 예.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이거는 6분의 1이죠. 6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던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던졌는데 또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또 두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또 세 번째 던졌을 때 또 다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첫날 그러니까 첫날은 1 외의 숫자가 나오고 그죠? 첫날은 1 외의 숫자가 나오고 둘째 날은 1이 나올 확률. 그죠? 첫날은 2에서 6 사이의 값이 나오고 첫 번째는 첫날이 아니고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2에서 6 사이의 값이 나오고 이거는 이 나올 확률은 6분의 5가 되죠. 6분의 5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던졌을 때는 1이 나올 확률. 이것은 6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2와 6 사이에 나오고 두 번째 던졌을 때는 6분의 1이 나올 확률은 요거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6 36분의 5가 되죠. 36분의 5가 이런 확률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의 경우도 처음에는 2에서 6 사이의 값이 나오고 그죠? 이런 마찬가지 6분의 5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도 던졌을 때도 이것이 나오고 세 번째 던졌을 때 여기에 나올 확률 그죠? 이것은 마찬가지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 되죠. 이해되시죠? 6분의 5의 2성 곱하기 6분의 1 이 세 번째 6분의 1이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이 됩니다. 방금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그런 1이 나올 확률을 그대로 여기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날짜에도. 그러니까 지금 기록에 의하면은 가격이 오른 날의 비율이 54.5%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눈 감고 아무 날이라도 하나를 정하게 되면 그날이 가격이 오른 날일 확률이 54.5%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첫날을 바로 가격이 1이 나올 확률 어떻게 되나요? 눈 감고 찍었을 때 그날이 가격이 오른 날일 비율입니다. 그죠? 그 비율 곱하기 전체 수 빈도죠. 1361을 곱해주면 이 숫자가 나오게 되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두 번째는 첫날은 2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날은 그 전날은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 다음날 가격이 올랐을 확률이잖아요. 이것은 주사위와 똑같습니다. 좀 봤던 주사위. 이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얘는 6분의 5. 6분의 5는 1-6분의 1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6분의 1 해주면 되는 거.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는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죠. 그리고 1-6분의 1의 제곱이죠. 그죠? 그 공식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공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1과 2와 3, 4, 5, 6, 7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6, 7 그죠? 여기 숫자 1에 해당되는 날의 숫자 2에 해당하는 날의 숫자 4에 대한 해당하는 날의 숫자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이 어떤 사건들 간의 관계가 전혀 없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널 하이파서시스가 뭐예요? 널 하이파서시스는 어떤 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그 전날 가격이 오르고 내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널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맞다면은 그 널이 맞다면은 이러한 지오메트릭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지오메트릭 메트 모델, 이게 우리의 expected value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건들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independent 하다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와 얘들 사이의 chi, square 값을 구해내면은, 그러면은 어떤 이것이 아무런 상관관계 없다고 하는 이것이 옳은 전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chi 값을 구해봤더니,
그래프로 그린 거는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Observed와 Expected의 차이예요. 그래서 카이 값을 구해봤더니 값이 얼마가 나왔나요? 4.61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DF는 어떻게 되죠? 선수가 7명이니까 그 중에서 1을 뺐으니까 6이 되겠죠? 4.61과 6을 넣어서 probability를 p-value 그죠? p-value로 구했더니 0.5951이 나왔단 말이에요. 계산기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 넣으면은 그런 값이 나온단 말입니다. 5951이 나옵니다. 그럼 5951은 어떻게 되느냐는 게 이게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59.51%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걸로 바로 이제 정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90% 신뢰 구간이든 50% 신뢰 구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null hypothesis 그러니까 H-null을 reject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59% 신뢰 구간 41% 신뢰 구간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뢰 구간을 우리가 41%로 정했다. 그러면 이걸 reject 할 수 있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젝트 할 수가 없죠. 그죠? 뒤에 오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널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 주식시장의 주가가 변동하는 것은 그 주가가 그 전날 올랐고 내렸고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그런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카지노에 갔을 때 옆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저 게임기는 지금까지 계속 깡통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넣으면은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하고 그 기계에다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카지노 기계가 어떤 슬롯머신이라고 해도 뭐라고 하나요? 그것이 어떤 당첨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전에 100번을 뭐 당첨이 아니었던 100만 번이 아니었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